안녕하세요. 편하게 잘 준비했습니까? 자, 요건 볼까? 다시입니다. 이 어장할 때 줄로 연결돼 갖고 이렇게 길게 연결돼서 그물을 잡아주는 다시예요. 이거 있어야지 그물이 옥토한 대로 도망 안 가겠지. 그리고 프로탐기로 찍어놓고 내 그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위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컴퓨터처럼 돼 있어요. 자, 들어가 봅시다. 자, 오늘은 음력 5월 20일 물때는 12물때입니다. 내일 모레부터 조금 물때 들어가요. 참고하시고, 내일 모레가 조금이니까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안강모습 위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연안, 소형 연안척 1153자하고, 안강모습 17척 4443자, 그리고 자망어선 4척 평어 75, 민어 15, 자보 100, 총 32척 5380상자 상승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잠깐 보실래요? 흐른 것은 못 갈치고, 그리고 요 작은 미너 통치가 좀 이상 들어왔네, 오늘. CR이 좀 커야 된디, 5kg 좀 들뚱말뚱 하겠구만. 그리고 요것은 농어입니다. 농어도 소랑 보이고, 풀치, 그 다음에 새띠, 덕대, 그 병치. 지금 병치가 비싸요. 한 상자 20미짜리 같은 경우는 50만원에서 왔다 갔다. 크기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, 그리고 30미는 또 뭐 60만원 가까이 해요.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신한수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병원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40미도 크기에 따라서 한 상자에 낙찰가가 말씀드리면 20만원 후반대, 30만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합니다. 좀 참고하시고요. 민어. 민어는 지금 키로당 18,000원에서 2만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요 큰 것들, 작은 것들은 만한 4,5천원 왔다 갔다 하고요. 낙찰가가. 요 군평선이 딱도입니다. 갈치. 갈치랑 뭐 잡어, 병어, 통치, 꽃게, 밴댕이. 아, 꽃게는 지금 금어기입니다. 근데 그 계량 안강망에서는 잡을 수가 있어요. 그것도 참고하시고. 오늘 통치 이상 좀 많이 안강망선들이 많이 잡았겠네. 오늘은 좀 민어가 쌀 것 같습니다. 저쪽은 다 통치요. 이거 다 민어요. 아주 큰 민어는 아닌데. 그래도 이상. 뭐라 생각한 게? 한 4kg짜리 왔다 갔다 하는데? 3, 4kg짜리? 많이 잡아버렸고, 뭐. 왔다. 다 민어, 많이 있네, 민어가. 오늘 민어판이고, 마. 그래서 이것도 다 민어고. 저 한 척은, 아, 두 척은 깡다리 잡았고 왔는데, 황석어. 황석어도 이제 끝났어요. 씨알도 잘 자네, 딱 보면. 봐봐. 위에는 커도 씨알 잘 자네, 그제? 요거 두 척, 두 척이면, 꼴랑 두 척이에요. 요거 한 척하고 저거 한 척하고. 다 통칠한 게. 작은 민어 한 3kg, 4kg짜리가 많네. 자, 경매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지금 새벽 3시 49분이네요. 자릉이네. 이거, 또 입에는 또 자릉이를 많이 잡았고, 그러네.
썩었다. 그리고 다 갈치입니다, 여기는. 그죠? 흑하지라이. 오케이. 자, 오늘은 지금 어제 포함해서 그 오늘은 저기 새우젓 국물 어제 작업도 했고 육젓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작업을 해야 되고 좀 많이 오늘도 바쁠 것 같습니다. 근데 더구나 또 제가 오늘은 또 어디 영광도 갔다 와야 되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바쁠 것 같아요. 지금 이건데 뭐 돈 벌면 돈 벌라고 살라면 열심히 살아야지. 게을러갖고 어쩌고 뭐 해 먹겠어? 게을르면 게으른 놈들아, 게으른 사람들아 아무것도 못해. 그 무엇도 못해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시나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아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잘 보내십시오. 이따 뵐게요.